구자룡 변호사의 팩트와 논리에 할 말 잃은 야당 패널. 이 정도 사안에 이 정도 형량이 선고되면 대체로 원칙적으로 구속을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속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중에 핵심 인물인 황운하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구속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가 너무 심하고 정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너무 남용한다.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검찰의 탄압 얘기하시는데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해가지고 그때 정권 때 기소된 사건이거든요. 재판만 3년 10개월 했으니까 이전 정권 때 시작된 건 명백해 보이잖아요. 지금 검찰 탄압 얘기하신 건 민주당 반박으로서 너무 궁색한 겁니다. 시작이 그렇게 됐지만 그 이후의 진행은 또 윤석열 검찰에서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. 아니죠. 그거는 지금 법원에서 3년 10개월을 했는데요.